Looking at me, boy. You're looking at me, girl. You're looking at me, keeping that love, but you're looking at me. I keep it red, but they keep it coming. Nothing that bad, I can do you no harm. But if you're gonna make me mad. 안녕하세요, 레블리 여러분. 저는 유튜브 3년차 유예원입니다. 지금 시간은 6시 22분이고요. 안녕하세요, 레블리 여러분. 지금 시간은 6시 25분. 저는 아무튼 출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디프루프의 촬영이 있는 날인데요. 체지방이 10%대도 아니고 완벽한 몸도 아니지만 좋은 기회가 생겨서 촬영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선희쌤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바디 프로필을 찍는다고 하니까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식단 없이 운동 위주로 준비를 했어요. 운동은 저희 채널 영상으로 저강도 운동도 몸을 풀고 상하체 근력 운동을 해주고 복근 운동을 하고 그리고 체지방을 좀 더 태우기 위해서 저강도 전신 운동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운동 전과 후에는 충분한 스트레칭을 해줘서 총 1시간 운동 그리고 주 3에서 4회 정도를 꾸준하게 운동을 했습니다. 요즘 바디 프로필 찍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사진 속 나를 위한 단기적인 다이어트가 아니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장기적인 다이어트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바디 프로필이 저렴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급격하게 많은 체중을 빼는 분들이 계신데요. 체형 변화를 빠르게 느끼려면 체중보다 체지방 감량이 더 중요해요. 내일 체중에서 기록하는 것보다 내일 눈마디를 좀 기록하는 게 숫자를 이해하지 않고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저희가 지금 헤어랑 메이크업을 받으러 갈 건데 1인샵이라서 누가 먼저 할지 가위바위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가위바위보. 예! 누가 먼저 할까요? 언니가 정하세요. 그러면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가볼까요? 고고! 이따 만나요. 렛츠고!
지금 바디 프로필 촬영이 끝났고요. 아무튼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밥 먹으러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Baby, you know it. You're losing patience with 지금 밥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 빈수 너무 신났고요. 프로필이 끝났는데 어떤가요? 지금 너무 후련하고요. 너무 행복합니다. 재밌었어요. 오, 오늘 코디 한번 볼까요? 어디가요? 지금 연남동의 맛집이라는 연교를 찾았는데요. 주연쌤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때요? 오늘 메뉴는 뭐죠? 오늘 메뉴는 오늘 밤 연교가 문을 닫아서 지금 오비아를 왔어요. 메밀김밥을 먹을 거예요. 메밀 그리고 또 뭐 먹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먹을 거고요. 네. 뭔가 매콤한데 더 새로운 맛이야. 오늘 너 끝나고 나니까 마음 너무 해결되었잖아. 너무 좋고 그동안의 숙제가 끝나면서 그렇지? 또 편집이 문제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편해져 보니까 결혼 축제도 그런 말이 나왔잖아. 맞아. 이거 다 봐도 되는 거죠? 이거 뒤지라고? 이거?